윤째장 썰지는 위투어 해악이 담긴 만구대로 썰 뿐인 시간입니다. 즉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시대로 많은 관련대들에 얽히고 설킨 우문, 밝힐 수 없는 취조원과 제고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만들고 했습니다. 특정인을 호의로 비방한 목적이 아닌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이야기들을 공론의 장으로 드러내기 위한 썰절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공감TV 정천수 PD입니다. 공짜장썰전 제29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변화무 김용민 이사님 자리하셨고요. 어서오셨습니다. 방송인 이사님도 예.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날이 정말 너무 많이 더워졌는데요. 네. 오늘 참 시원하게 입고 오셨습니다. 네. 저희 공짜장썰전에서 우리 미셀님이 옷을 좀 가볍게 입으시니까 노인들께서 특히 예. 예. 민망하다. 뭐 옷 좀 잘 갖춰 입어라. 아, 예. 부러우면서 네. 그러셨어요. 아니, 그게 부러우면서. 아니고 사실은 제가 이제 이 방송 끝나고 바로 네. 다른 방송을 가는데 네. 그 방송 때문에 이제 그래서 옷을 싸왔다가 막 갈아입고 네.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못 챙겨오는 오늘 같은 날은 이렇게. 네. 근데 여름이잖아요. 여름인데 뭐. 그러나. 아, 뭐 저희도 프로면 지는 겁니다. 프로면 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네. 우리 미셸린 같은 네.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자, 저희 공짜장썰전 초반에 그 경고 멘트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공짜장썰전은 팩트나 사실을 전달하는 보도라기보다는 사실로 확인하기 힘든 네. 떠도는 풍문이나 취재를 통해서 알게 된 합리적 의심이 드는 내용들을 소설적 내용에 기반을 해서 썰푸는 썰전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썰이야 썰 네, 이름은 썰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소설이구나 이렇게 네. 생각하셔도 무관할 것 같고요. 네. 팩트로 전달해야 할 뉴스는 따로 열린공감TV 탐사전을 온 팀에서 보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화를 내면 더 이상 썰이 아닌지 네, 네. 실, 사실, 진실이겠지. 썰이니까 제가 이 자리에 네. 앉을 수 그렇죠? 있죠. 잘 보세요. 썰이에요. 썰. 실이 아니야. 네. 자, 본격적으로 제22대 국회가 원구성되었고 25일간 보이콧을 하던 여당 국민의힘도 결국 민주당이 여당목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을 하면서 지난 25일부터 각 상임위도 활발하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 하나 보실까요? 어디 꽃집 같지 않습니까? 네, 난 파티인데요, 이거. 네, 바로 국회인데요. 네. 저희 취재팀이 국회를 방문해 촬영을 했는데 의원들에게 전달할 각계각층에서 의원들 앞으로 이렇게 배달된 화분들인데요. 온갖 곳에서 희귀종 화분들부터 난 등 별별 축하 화분들이 잘 도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분. 이분한테 왜 이렇게 화분이 많이 전달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배현진이죠. 자, 오늘 시작은 특수부 검사 개보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예, 예. 먼저 그 전에 검찰 얘기를 하나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저희 열린공감TV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 단독 보도들입니다. 보도 하나하나마다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예, 실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보도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곳도 용산도 어디도 고소고발을 못하고 있어요. 반박도 못해요. 네. 아예 공론화되는 거를 막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보도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의 빼박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해당 보도들로 인해서 최근에 열린공감TV 구독자도 많이 늘었고요. 조회수도 급속히 늘고 있긴 한데 그런데 검찰은 매우 불편한가 봐요. 용산에서 왜 가만두느냐. 저놈 저 정천수 저거 좀 어떻게 해봐라. 뭐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열린 공간? 열린 거기는 이제 권력이라는 게 네. 빨리 잡으면 우리가 안 시켜도 알아서 검사들이 알아서 입건해요. 네, 김건희의 말처럼 내가 정권 잡으면 권력 잡으면 경찰 검찰이 알아서 입건을 한다라고 하는데 왜 저놈 입을 못 틀어막느냐. 용산이 되게 경로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아, 우리 저 경차장 썰전 등 열린공감TV 네. 폭로로. 네. 경로 너무 자주 하시니까.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최근에 저한테 검찰이 기소를 되게 대폭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열린공감TV를 시작을 해서 한 4년간 가까이 약 70건 넘게 대부분 보도를 통해서 방송된 사람들 중에서 몇몇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거든요. 대부분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70건 중에서 정작 검찰이 기소한 것은 윤석열, 김건희 관련 선거법 또 명예훼손권으로 국민의힘이 고발해서 2년 가까이 재판 중에 있는 것, 이거 단 한 건입니다. 네. 그러다가 작년 말에 의협에서 중의제약 리베이트 사건 관련해서 열린공감TV에서 보도했던 거를 당시 최대집 의협 회장이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했었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보도한 지 3년 동안이나 묵혀뒀다가 3년 뒤에 가서 저를 기소한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저 그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그 취재를 하지 않았으면은 그런 일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어찌됐든 재판을 통해 가지고 지난 3월에 무죄가 나왔어요. 그런데 또 검찰이 항소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비용을 또 충당해서 2심에 대응 중에 있기도 하죠. 지금 2심 중이세요? 2심 이제 시작해야 돼요. 아. 그리고 또 자신이 벌거벗은 몸을 자랑질하는 빤스 입고 SNS 등에 사진을 올리고 있는 아주 허약, 허약한 전직 모 기자가 허위사실도 아니고 사실적 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를 했는데 그걸 경찰은 무혐의 처리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가 검찰에 이의 제기하자마자 검찰이 재빨리 기소해서 벌금을 때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식 재판을 청구 재판을 받았거든요. 그것도 지난 4월에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검찰이 항소를 해요. 아이고.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2심 항소심 변호사를 또 선임을 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검찰이 저를 이렇게 못살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알다시피 제가 그동안 이곳 열린공감TV 법인 경영권 찬탈 사건으로 제 집까지 팔아가면서 싸워왔거든요. 그동안 쓴 법률 비용만도 4억 가까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돈도 돈이지만 그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시겠어요. 네, 뭐 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왜 이 일을 시작을 했냐 이런 원성도 많이 듣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윤석열, 김건희 관련 재판을 2년째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제가 이 재판이 끝나기 전에 비슷한 다른 명예훼손권으로 벌금형이라도 받으면 윤석열, 김건희 재판 판결에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최근 검찰이 마구잡이로 저를 기소하고 있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고 있습니다. 이거도 이제 그 기소한 이유가 뭐 그게 정말 죄가 돼서 기소했다기보다는 그 김건희 윤석열 재판에서 영향을 끼치기 그 위해서 조철수 대표를 골탕 먹이려고 네네. 이 사람 과거에도 이런 명예훼손이 있었다라고 그렇죠.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 그런데 이번에 무려 세 건을 한꺼번에 저 기소했습니다. 지난 26일날 공소장을 받았는데요. 이 중에 이낙연 씨가 절 고소한 사건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낙연, 김한길 등이 김건희 집에서 살다시피 자주 들락거렸다는 제보자의 주장을 저렇게 주장이라고 썸네일에 강조해서 넣어서까지 합리적 보도를 했는데 명예훼손이라고 검찰이 기소를 해버린 겁니다. 주장이라고 했는데 의견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이라면이라는 단서 조항과 전제 조건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의견 제시였는데도 검찰이 기소를 했고요. 정말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그냥 막 기소를 하는 이유가 뭘까. 저 열린검TV에서 입수해서 최근에 보도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인으로 통하는 김춘식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었던 노트 속의 명함들을 제가 보도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바로 고위직 검사, 경찰들 명단을 입수해서 공개를 했었습니다. 아직도 이거 이외에 공개하지 않은 명단이 정말 많거든요. 입틀 막, 알아서 기라. 이런 뜻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압박감이 느껴져요. 자기 검열이라고 그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 충식이 형 그 수첩에서 나온 명함인데 박덕흠이 있네. 그러니까요. 이분이 이제 부동산 부자 아니에요. 그래서 현지에서는 복덕흠이라고 부릅니다. 덕과 흠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그러네. 그래서 자꾸 제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보도해서 또 기소된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누구도 대신해 줄 수도 없는 일이고 오로지 제가 감당을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좀 최근에 많이 멘붕이 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서울대에 가서 한 말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소를 당해가지고 재판을 받으면서 몇 년 동안 재판을 받고 법정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상대방으로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몇 년을 재판을 받아서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납니다. 판사가 마지막에 무죄를 선고해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법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법적으로 엄청나게 특히 형사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숙련된 검사와 이 법정에서 마주쳐야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검찰의 기소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사실은. 야, 정말
이 사례가 윤석열 사례였으면 좋겠어요. 숙련된 검사가 윤석열을 제대로 털어가지고 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본인도 한번 체감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검사가 기술자도 아니고 자꾸 숙련됐다는 표현을 쓰고. 네. 김현미 이사님도 몇몇 재판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잖아요. 검찰의 기소권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무서운 겁니다. 기소하면 죄, 안 하면 죄가 무죄. 뭐 이런 논리로 먹히는 시대이거든요. 게다가 수사하고 기소를 검찰이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총장 윤석열 같은 인간이 그 새끼 조져봐. 그러면 이제 풀세트로 그냥 수사부터 기소까지 재판 가가지고 처벌받게 하나의 어떤 프로세스로 간다고요. 네. 예. 그러니까 검사가 기소해서 법정으로 가게 되면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래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이게 다 돈이거든요. 정신적 스트레스, 물질적인 돈 문제, 시간 뺏기죠. 그렇지. 그런데 이런 고통을 제가 당하고 있다고 하지만 무려 일주일에 네 번이나 당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 그렇죠. 이분 보고 제가 요즘 위안을 삼습니다. 아. 네. 이재명 대표가 이 정도 있는데 나쯤이야 뭐 이런 생각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그 사실 네 개 재판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데 왜 그러겠어요? 털어서 나올 게 없으니까 하여튼 같이 쓰러 지금 얘네들이 승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정 대표님에 대해서도 같이 쓰러 지금 건도 안 되는데 얘기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건들이야. 네. 이거는 그냥 경찰 단계에서 다 킬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갖고 하는 거는 괴롭히기. 네. 괴롭히기. 아무튼 시청자 여러분, 최근에 저희 열린감TV 정말 열심히 목숨 걸고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무도한 검찰 권력에 맞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확실한 물증과 증거를 토대로 최선을 다해서 보도 중에 있습니다. 힘과 용기가 되어주시고 등대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참 이중고예요. 정천수 PD 같은 경우 이중고예요. 지금 뭐 이 윤석열 권력과 싸우는 것도 힘든데 또 다른 누군가가 경영권 그 찬탈에다가 악마화, 이건 뭐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그 고통을 당했거든요. 네. 여러분 이제 진정성 있는 그런 탐사 매체가 어디인지를 좀 분별해 주시고 우리 정천수 대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화면 하단에 그 후원 안내가 있고요. 우측 상단에도 후원 계좌,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제가 약간 유목기도 있거든요. 네. 1877-0809. 1877-0809.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사님 혹시 주변에 친구분들 중에 검사랑 결혼하신 분들 계세요? 있긴 있는데 되게 가난한 검사여가지고 뭐 지방에 가난한 검사 뭐 그런 검사들도 있으니까요. 네. 아니, 그 저기 우리나라 검사들이 그 특수부에 그 쓰레기들 몇 명 빼놓고는 대개는 착실하고 훌륭한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검사라고 다 똑같은 검사는 아니다 아니잖아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긴 해요. 근데 윤 대통령의 검사 주요 이력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공통점이 보이실 겁니다. 특! 네. 공통점이 보이시죠? 네. 특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특수한, 특별한 검사, 특별수사팀 특수통 검사라는 겁니다.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를 기존에서 서울중앙지검 일반 형사 일부 검사 한 명이 전담을 했었거든요. 네. 대통령 영부인을 조사하는데 일반 형사부 검사 한 명이 제대로 수사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간이 배 밖으로 나와 있지 않은 이상 자기 목숨 걸고 수사할 리 만무한 겁니다.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5월 3일경에 수사를 한 달 내에 마무리하라고 하면서 당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사채상 산하 반부패 수사 3부 검사 1명, 공정거래조사부 검사 1명, 범죄수익환수부 검사 1명 등 특수부 검사들을 새로 투입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게 이원석 검찰의 수장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성역 없이 수사를 하라고 촉구하는 상황에서 검찰의 체면, 검찰이 그래도 무라도 한번 쓸어본다는 제스처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특수부 검사를 투입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열흘 뒤에 5월 13일 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목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 이원석이 먼저 지시를 냈고 한 달 안에 끝내라. 그렇죠. 그런 다음에 사실상 열흘 뒤에 대통령실에서 갈아 버렸어요. 그 지검장뿐만 아니라 4명의 차장검사도. 네. 윤석열 대통령의 찐윤 특수통 검사로 분류되는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보임이 됩니다. 아, 이창수. 네. 그런데 윤석열이 인사권으로 이원석에게 물려서 매긴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원석 총장은 김건희를 소환 조사할 수 있다고 발언도 했지만 검찰총장이 진두지휘할 수 있는 대검도 8명의 검사장급 부장 중에서 6명이나 교체를 해버립니다.
사실상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와 연관되어 있는 중앙지검 1차장과 차장뿐만 아니라 대검에 있는 부장들까지 싹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손발이 다 잘린 이 총장이 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예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처럼 명색이 검찰총장인데 실무총장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고 자신도 정치적 입지 좀 쌓아보려고 윗선에 치받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도 당시 윤석열 총장은 산하의 신복들이 잔뜩 포진되어 있었지만은 이호수 총장 입장에서 남아있는 부하가 없는 겁니다. 없어. 그래도 김건희 소환이라도 하는 쇼라도 한번 하면 이 총장 입지가 조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장구 굴리고 고민이었겠죠. 그래서 용산이란 짜고 치는 뭐 고스톱이다, 약속 대련이다 이런 말들도 나왔었거든요. 과연 김건희가 약속 대련이라고 해도 검찰 포토라인에 서고 싶겠어요? 이현수 총장 입장에서는 김건희가 딱 눈 감고 한 번만 포토라인에 서주면 뭐 잘해주겠다. 네. 아, 그냥 나온 김에 그렇죠. 그 저기 주가 조작뿐만 아니라 디올백 그 수사까지 다 받고 네. 바로 무혐의로 종결시켜주겠다. 알아서 싸바싸바 해줄 텐데 네. 그걸 김건희가 해주겠냐고요. 그러니까 네. 김건희 소환 가능 여부에 대해서 이 이현수 총장이 발언을 하자마자 딱 그때 맞춰서 이번에는 권익위원회가 갑자기 뜬금없이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해버립니다. 부정청탁 금지법엔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라는 회개한 논리를 내세워서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난리 났죠, 저게. 갑자기 권익위에서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권익위도 윤석열 검찰 특수통 직속 상관이었던 지금은 방통위원장으로 가 있는 김홍일 전 특수통 검사가 권익위원장이었거든요. 그리고 권익위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 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을 결정했다고 말한 사람. 그럼 앞으로 뭐 계속 저기 어? 뭐 권력자한테 뇌물을 주면 부인한테 주면 되겠네. 네. 어?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권익위 부위원장 정승윤 씨인데 이 사람도 부산지검 남부지검의 특수통 검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윤라인이구나. 네. 뭐 권익위의 최종 종결 처리는 일부 위원들 반발로 서명 거부로 2주 뒤로 넘어갔다고 하지만은 이 총장 입장에서는 권익위 발표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야. 자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김건희를 공정하게 수사하지 못하는 검찰의 수장으로 이름을 남기게 될 거라는 전방위 압박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무리하게 김건희를 소환하자니 이원석 총장 자신 임기가 9월 16일 날 만료가 됩니다. 3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임기가 끝나면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3년 남은 윤석열 정권에서 한자리를 하려면 그냥 깨갱해야 하는데 변호사 기업도 안 하겠다고 공언을 해버렸어요. 사실은 이게 뭐 무슨 대단한 자기 어떤 기득권 포기가 아니라 그 앞서서 김오수 검찰총장 네. 이 한번 그만두자마자 변호사 기업하려다가 길이 막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그러니까 이래저래 눈치도 보이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시간이나 끌자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죠. 결국 이 총장이 말한 한 달 내에 김건희 명품백 수사 종결은 기한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역시 2005년 중앙지검 금융조사부 검사를 시작으로 특수통 라인을 걸어서 2016년 중앙지검 특수부장을 지냈던 특별한 특수통 검사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 경찰 있지 않느냐? 네. 그래도 경찰은 검찰이랑 껄끄러운 입장이니까 경찰이 잘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장 먼저 손을 본 곳이 경찰입니다. 경찰의 수사지휘권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둬서 국수본의 경찰 수사지휘권을 가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그럼 윤석열이 이 국수본 본부장을 누굴 시키려고 했느냐. 바로 한동훈 이원석 검찰총장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인천지검 특수통 검사 출신인 정순신 전 검사를 임명했었습니다. 27기네요. 네. 27기. 그런데 취임 하루 앞두고 저 정순신 검사가 아들 학폭 사건이 터졌었어요. 그래서 사의를 표명하고 임명이 취소됐었거든요. 국가수사본부장은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과 경찰서장 3만 명이 넘는 전국 수사 경찰을 지휘합니다. 경찰청장 바로 아래 치안정감 계급이지만은 전국 경찰의 개별 사건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어서 영향력이 정말 막강합니다. 그러네요. 근데 정순신 양마하자 윤석열은 단수 공천으로 우종수라는 사람을 국수부 본부장으로 추천해서 임명해 버립니다. 우종수 씨는 경찰 출신이네요, 이 사람은. 행시 출신 경찰이지만 검찰 특수통들과 손발을 맞춰온 수사통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검사들의 입안의 혀였군요. 그렇죠. 예. 이 우종수 씨가 했던 대표 사건이 드루킹 사건이에요. 아 그래요? 네.
당시 드루킹 특검이 누군지 아십니까? 허익범. 예, 허익범. 인천지검 공안 특수부부 검사 출신 허익범 전 검사였거든요. 허익범 씨 고향이 충남 부여입니다. 네. 아주 오래전에 르네상스 호텔 존화목이 자신 고향 출신인 충남 부여 공주 출신 검사들을 관리했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오, 그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출신이야? 예. 정보에는 당시 조남욱은 특수통 검사 계보를 관리했는데 검사들 명단에 충남 출신 윤석열, 허익범, 대전고 출신 양재택 등을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드루킹 특검으로 활동할 당시에 허익범 특검은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과 잦은 만남을 했었고요. 이들은 당시 우종수 현 경찰청 국수본 본부장하고도 친분을 맺어왔던 맞아요. 자, 다시 이원석 총장 얘기로 돌아와서 결국 손발 달 잘린 이 총장 입장에서는 용산에 깨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1심을 나흘 앞두고 특검법을 발의하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치주의를 허문다. 그 뜬금없이 퇴근길에 기자들에게 발언을 해버립니다. 이 총장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명확하게 실질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를 했는데 자신이 한 달 만에 김건희 명품백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해놓고 한 달 만에 용산을 향해서 립서비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특수통 검사들이 가장 많이 쓴다는 검찰 특수활동비. 그거 다 우리 세금이거든요. 네. 검사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작년 국감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사들이 야근하면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돈 몇 푼 가지고 그러느냐. 그래, 그러면 업무 추진비로 해. 업무 추진비로 왜 특수활동비로 하나? 어? 특수활동비는 나중에 그 정산 안 해도 됩니다. 네. 예. 하여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파문이 일어났었는데 재벌 총수들이나 경제 범죄자들이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국민 경제를 위해서 얼마나 기여를 했는데 내가 밤잠도 못 자고 기업 경영을 고민해 왔는데 어이가 없네. 명백한 범죄를 봐준다라면 그 나라가 법치주의 국가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자, 과연 특활비가 돈 몇 푼일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잘 관리하고 있다던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의 영수증, 현금 영수증조차 없이 지출된 특수활동비가 대검에서만 무려 2억 원에 달합니다. 3개월 동안 쓴 게. 3개월 동안 무려 2억 원을 써본 게 돈 몇 푼입니까? 네.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네 번의 명절, 추석, 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하 검사들한테 돌린 특활비가 무려 2억 5천만 원이나 됩니다. 그 외에도 경력은 명목으로 수탁의 특활비를 뿌린 정황들이 나왔었습니다. 다 국민세금입니다. 국민세금 펑펑 써대면서 돈 몇 푼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바로 특수통 검사들인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 눈물은 하나도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특수통 검사들이 2억을 돈 몇 푼이라고 말하는 데 다 이유가 있어요. 서울중앙지검 인력 절반이 특수통이거든요. 민생보다는 이재명 대표 같은 거물급 정치인 잡아서 출세하려는 검사들, 뭐 기업 재벌들 관련 비위 사건 잘 요리해서 이름 좀 날리고 승진하고 큰돈 만져보려는 검사들이 즐비한 곳이 서울중앙지검입니다. 특수부 검사를 거치면 웬만한 재벌 못지않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특수부 검사 계보라고 알려진 사람들 중에 홍만표. 우리 만표 형. 만표 형이 저기 최은순 러브호텔 그 기소했는데 많이 깎아준 검사. 들고서로 빼준 사람이 있죠. 예. 2012년, 2013년 각각 1, 2년씩 한 해에 100억 소득신고를 해서 법조계 소득 1위. 네. 법조계 소득 1위를 찍었던 사람입니다. 예. 아, 그러면 100억이요? 네. 100억이면 11조를 냈을까? 사랑의 기회 법조 선교회 회장이야. 옛날에. 그러니까 네. 그 정도쯤 되면 11조는 제대로 내야지. 엄청 내야지. 네. 거기다가 약 250개의 오피스텔 아파트형 공장을 갖고 있으면서 만표형이? 네. 와. 수천억 원대의 부동산을 가지고 와. 부동산 관리 회사를 통해서 불법 수입료를 은닉하고 세탁하고 세금 포탈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야, 사람입니다. 우리 만표형 살만하네. 어? 자, 또 박영수. 박영수. 55클럽. 네. 네. 55클럽 멤버 중에 한 명이죠. 네. 네. 윤석열계의 맏형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수산업 자금 금품 수수 의혹. 또 화천대유 연료 의혹 사건. 네.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부실 의혹 수사 사건 등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다 껴있더라고요. 박영수는. 네. 그리고 우병우. 우병우. 앞으로에도 우병우 뒤로에도 오랜만에 보네요. 예. 우병우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에 신고한 재산이 무려 신고 액수가 394억이었습니다. 와, 씨.
검사할 만하네. 검사할 만해. 네. 우병우 아버지가 재벌 출신이냐, 재벌이냐 아니거든요. 초등학교 교감 출신입니다. 그 영주인가 그럴 거예요. 예. 영주 맞지. 예. 물론 부인 이민정 씨가 재벌집이긴 하지만은 재밌는 게 이민정 씨 집안 회사가 돈을 버는데 우병우 씨가 관여되었다는 의혹이 지금까지도 막 쏟아지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곽상도 아시죠? 아, 우리 상도 형. 아들이 저 50억 퇴직금 받은. 네, 네. 예. 역시 특수동 검사 출신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예. 50억 클럽 멤버 중에 한 명이었고 2016년 국회의원 신분으로 재산 신고할 때 재산 신고액이 31억을 신고를 했는데 아들 50억이 받아먹은 그 신고 금액을 아들이 독립생계라는 이유로 그렇죠. 재산 공개를 네. 숨겼다라는 말이 돌았던 사람입니다. 아이고 정말 참 법기술자들. 예? 최근에 이시원 특수부 검사 출신 네. 윤석열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이었는데요. 최근에 최혜병 사건 관련해서 국방부 유재인 법무관리관에게 통화를 했던 사실이 드러난 인물입니다. 얼마 전에 청문회 나왔잖아요. 네. 네. 결국 최근에 잘렸어요. 그리고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으로 교체가 되었어요. 네. 어쨌든 이 이시원 씨가 신고했던 재산만도 약 31억이었습니다. 하, 진짜 아까 대통령이 말한 숙련된 검사들이네요. 네. 이 사람을 바뀌었습니다. 이원모. 아. 신임 공직기강 비서관. 네. 용인에 출마했다. 윤석열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었다가 용인 씨 갑에 출마를 했었었는데 네. 역시 대검 반부패부 특수통 검사 출신입니다. 용인 갑에 출마를 했다가 민주당의 이상식 의원한테 패해서 낙선을 하니까 다시 대통령실로 간 겁니다. 이상식은 지금 저 검찰에 털렸어요. 네. 네.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수사받고 있어. 이분 재산 신고 금액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385억. 진짜 너무 무기력해지는데요, 이거? 예. 자, 이번에 윤석열 특수부 검사 출신 중에서 배지된 사람입니다. 네. 바로 법사위에 배정이 된 주진우입니다. 부산. 해운대갑. 네. 중앙지검 대검 등 윤석열 특수부 라인을 쭉 따라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까지 꼬리난 인물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뭐 한동훈 하면 말하기가 입이 아프죠. 한동훈뿐만 아니라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윤석열 특수부 라인 검사들은 정부 요직 및 대한민국 정재계 그리고 요소요소의 매우 중요한 자리들을 꿰차고 앉아 있습니다. 네. 이들의 진정한 힘은 잘못을 해도 수사를 안 받아도 되는 그런 권리, 권력. 법 위에 있는 사람들. 아니, 네. 막, 보통 막 300몇 억씩 되니까, 아까 곽상도가 30몇 억 했다 그랬잖아요. 되게 이래서 들죠. 그리고 본인도. 초비네. 아주 초비네. 네. 나 지금 가난한 거 아니야? 막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그러게요. 뭐 특수부 검사 출신들이 처가들 회사 배불리고, 재벌 법무부 등까지 장악을 하고, 수도권 지청의 모든 꿀보직을 차지해서 도시계획이라든가 건설업자들과 유착을 해서 부동산을 늘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재벌이 안 부러운 겁니다. 그래서 네. 정말 본보기로 검사 제대로 탄핵하고 또 탄핵뿐만 아니라 이 재산 몰수도 당하고 깜빵도 가고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의 법치주의가 그나마 이제 구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검찰 특수부 라인. 윤석열 라인을 밟으면 이렇게 돈과 명예와 다 보장을 받는 거죠. 자리까지. 네, 네. 자, 그런데 특수부 검사로 출세하려면 두 곳을 꼭 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곳을 거쳐야 출세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영상을 일단 보시겠습니다. 술집에 경찰과 취재진이 들이닥치자 남성 손님들과 여성 접객원들이 황급히 고개를 숙입니다. 지난 1990년 밀실 영업 단속에 나선 경찰과 동행 취재에 나선 KBS 취재진에 포착된 손님은 검사들이었습니다. 당시 검사들은 경찰 신분증부터 내놓으라고 요구하다 시비가 붙었는데 부산지검 김용원 검사도 일행 중 한 명이었습니다. 룸살롱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 업체를 단속하던 경찰관과 자신들의 술자리를 망쳤다는 이유로 폭행을 했던 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현 인권위원 김용원 위원입니다. 이 사람이에요? 네. 인권위원. 근데 네. 인권위원이었어? 폭행했던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서울지검, 부산지검, 수원지검을 거친 특수통 검사입니다. 네. 이 사람이 재밌는 게 15대 때부터 국회의원 배지 한번 달아보겠다고 1년으로 무소수로 나갔다가 영도구에 출마를 했었거든요. 낙선하니까 국민신당 갔다가 민주국민당 갔다가 한나라당 갔다가 또 무소속 갔다가 더불어민주당도 갔다가 그러다가 더불어민주당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윤석열 지지인사 명단에 이름을 올리더니만 윤석열 추천으로 국가인권위의 상임위원이 된 인물입니다. 참 대단하죠?
자, 이 사람이 이번 국회 운영위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앉혀놓고 국회에서 이런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소를 하는 것도 여기서 문제가 되나요? 대화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화, 말씀드린 겁니다. 대화예요? 저도 저기서 봤어요. 그게 대화하실 때예요?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시려면 서로가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뒤에 와가지고 아니, 시비 걸듯이 그렇게 질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국가인권위원회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인권위원을 임명할 수 했을 수도 있다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 분이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인권위원장으로 앉아 계십니까? 알았어요. 나중에 나한테 뭐 하시는 따로 겁니까? 나한테 나중에 따로 하시고 김정은 의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국회에서 어제 회의에서 고함 그만큼 질렀으면 됐지 오늘 왜 또 여기서 고함을 지르십니까? 특수통 검사 출신들은 보이는 게 없나 봅니다. 검사 출신이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저렇게 네, 저런 짓을 하는 사람인데요. 나중에 인권위원장 하겠네. 윤석열이가 임명해서 아니 그때 다 자제분들이 있으실 텐데 아무튼 특수통 검사로 출사를 하려면 바로 가야 할 곳 한 군데. 룸살롱이죠. 룸살롱. 네. 룸살롱을 돈 벌게 해주는 가장 큰 손님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진짜? 검사들인 거예요. 근데 검사들이 자기 돈 내고 가면은 또 몰라요. 자기 돈 내고 룸살롱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 검사들은 자기 돈으로 술 안 마십니다. 대부분 스폰서들이 있습니다. 건설업자, 각종 이권 사업을 하는 업자들. 이도저도 아니면은 여러분 세금으로 특활비로 갑니다. 아, 그렇지. 네. 특활비로 갈 수도 있겠고. 그거는 까지지 않으니까. 검사들이 이렇게 룸살롱을 자주 가니까 화려한 네. 여성들은 이래저래 검사들과 눈 맞아서 출세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저기 그런 화려하게 계신 분들, 네. 여성분들은 검사를 싫어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지저분하게 놀죠. 지저분하게 논다는 거야. 저희 열린고함TV에서 작년 8월 21일 날 네. 보도했던 영상인데요. 네. 지금까지 무려 51만 명 시청하고 계시는데 당시 공개했던 보도 영상 중에 일부분을 잠깐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에이스들 중에서 에이스가 대한민국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그녀의 입에서 에이스라는 말이 나왔다. 통상 에이스라는 말은 화류계 종사자 여성들 중 남달리 출중한 여성을 일컬어 지칭하는 은어이기도 하다. 해외 파병 군인들 중에 최고 요원, 특별 선별된 엘리트 여군들을 지칭한 이 발언은 일파만파 진보 진영의 조리돌림이 되었고 천박한 표현이라고 지탄을 받았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자칭 정신적 멘토로 알려진 천공인한 자가 최근 8월 12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한다. 하루에도 급수가 있어요. 인재들은 원래가 중간에 한 번씩 흔들리고 할 때 그럴 때 갈 수 있는 게 하루기고 갈 수 있는 게 기생집이야. 그럼 거기에 가서 기생들이 잘 갖추어가지고 뇌를 받아주면서 잘 다듬어주고 해가지고 자기 길을 또 찾도록 해주면 그럼 나라에 큰 인재가 되는 거죠. 그늘에 앉아서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이런 게 기생들의 급수 있는 기생들이에요. 급수 있는 사람들은 급수 있는 데 가요. 룸사롱 같은데. 이제 고루한 실력 있는 아주 그 대학을 나오고 석사, 박사도 있어요. 내가 만일에 하루기 안 갔으면 아주 대단한 사람들을 내가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만일에 그 급수 있는 룸사롱이 안 갔으면 내가 장관 또 만나고 사장님, 회장님 또 못 만났어요. 내가 여기에서 지금 힘든 것을 내가 받아주면서 이 사람을 다시 회생시키놓으면 그것은 내가 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에. 큰 일을 해낸 거거든요. 특권층을 이용해 특권층에 편입하여 학력과 경력을 위조하고 과거를 부인하고 세탁해버린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진실은 열린공감TV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지금부터 열린공감TV에는 한 해의 녹취를 공개한다. 열린공감TV에는 오랫동안 탐사 취재를 통해 지금은 최고의 자리에 오른 한 여성에 대해 충격적인 이야기를 그 여성의 주변인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지금 들을 제보자의 증언은 제보자 본인이 그녀의 모친에게서 들은 이야기이며 주장이다. 그러므로 이는 오래된 이야기로서 사실 여부와 진위를 파악할 수 없다. 만약 이 녹취 증언으로 법적 문제를 삼는다면 이는 오히려 그녀 스스로의 과거를 인정하는 이상한 꼴이 될 수도 있다. 즉 제보자는 그녀의 모친으로부터 들은 전언을 열린공감TV 취재팀에 증언한 것이란 주장을 전제로 공개한다. 서로 얘기하고 먼저 우리 남자들 데려와서 보스톱 치고 그러면은 하고 지금 미안하니까 그 많은 분들 이 말을 지키고 그러다가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해서 이렇게 뭐
돈을 버냐고 그랬더니 나를 저기 뭐 눈사람한다고 얘기하네, 순진한 거. 나를 저기 뭐 눈사람한다고 얘기하네, 순진한 거. 아... 작년 8월에 보도했던 건데요. 그 혹시 제가 생각하는 그 룸사롱에서 네. 돈 버는 네. 그 사람이 그 사람 맞습니까? 제 생각하는 그 사람 맞습니까? 먼 나라. 네. 자, 화류계 여성들. 아까 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룸사롱에서 근무하는 대다수의 여성들은 제일 싫어하는 손님이 검사랍니다. 네. 왜 검사를 싫어하느냐. 진상짓들을 많이 하거든요. 진상. 내가 누군지 알아? 뭐 이런 것도 할 것이고. 네. 아, 사실 뭐 검사들은 뭐. 술 마시고 똥까지 산다는데요. 뭐. 그렇지. 설사라고 해요, 네. 그것도. 네. 그러니까 접대하면서 마시는 술이 술맛도 아니고 화류계 여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도 하고. 나름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럴 수 있고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나름 그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들이 있답니다. 아, 그죠. 화류계 여성들이 자신이 손님이 돼서 호스트바를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호스트바라고 남자가 나오는 그 밥업소 있잖아요. 예. 거기 가서 돈 내는 입장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 을갑이 갑을 예. 이기는군요. 또 거기서 그 여성들은 호스트바 남자들하고 친분을 맺기도 한다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작년에 저희 열린광TV에서 보도했던 김땡이 작품 호땡땡땡바 출신 참모 한방의 윤석열 몰락캐시란 보도와 연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됩니다. 네. 그렇게 없지 마세요. 네. 하려다 말았네. 네. 자, 어찌됐든 술 자체를 싫어하거나 잘 마시지 못하거나 술에 학을 띈 화류계 여성들도 분명 많을 겁니다. 네. 여기서 잠깐 먼 나라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아주 먼 나라에 대통령이 새벽까지 술을 처마시고 관저로 늦게 갔다고 합니다. 물론 대통령을 태운 차량과 수행원들도 있었겠죠. 그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빨리 관저로 들어가야지 퇴근을 할 수 그렇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그런데 관저 안에 계신 그 먼 나라 영부인이 문 열어주지 마! 못 들어오게!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2시간 가까이 바바바바 떨고 있었답니다. 바깥에서. 아니, 수행원들이 먼저 가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 관저가 누구를 위한 관저인데? 네. 어? 아, 그 나라의 VIP는 과연 누군가요? 그러게요.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네. 아, 그래요. 자, 그럼 두 번째 검사들이 꼭 출세를 위해서 찾아가야 하는 곳이 또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아이고,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아이고, 내가 도와줄게. 영화 더 킹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검사들 중에서도 특히 특수통 검사들이 출세를 하기 위해서 출세를 알아보려고 꼭 거쳐야 하는 관문이 바로 무당이 있는 점집이랍니다. 검사들 중에서 심한 사람은 굿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렇지. 네. 아주 뭐 점집이 문턱이 달아버린대요. 그 인사철만 되면. 대부분 검사들은 음행, 오행, 뭐 신점, 타로, 하다못해 명리학까지 두루두루 섭렵한 검사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화력의 여성들하고 검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무속이나 주술, 점 등을 믿는다는 겁니다. 네. 전부는 아니지만 대다수 믿고 있다고 합니다. 네. 대학 때부터 보수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 특히 술자리는 빠지지 않고 참석했던 윤석열은 한참 시위가 끝나고 학교 인근에 술집에 모인 동료 학생들이 그날 시위에 대해서 논할 때 시위도 안 해봤던 윤석열이 거기 참석을 합니다. 술이 있기 때문에. 네. 마시려고? 네. 술을 마시면서 학우들이 모인 자리에서 윤석열은 이런저런 잡담을 하면서 사주 명리, 뭐 음양 오행 이런 걸 자꾸 설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 훗날 김건희를 만났을 때 둘이 분명 말이 잘 통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겠네. 네. 그러니까 김건희가 우리 남편도 영적인 끼가 있다고 말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제가 더 잘 봐요. 제가 웬만한 무당 제가 봐줘요. 그냥 그 머리만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거는 예. 우리 남편도 약간 그런 영적인 끼가 있거든요. 그게 예. 이제 저랑 그게 연결이 된 거야. 나이 차이가 무려 12살이나 많이 나는 김건희 입장에서는 술밖에 모르는 윤석열과 그나마 말이 통하는 게 주로 음양 오행이라든가 주술적 무속 이야기가 잘 통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금체단 썰전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 열린광TV가 보도를 통해서 김건희가 윤석열과 결혼하기 전에 김건희 동생 김진한 결혼식에 300명이 넘는 하객들이 왔고 그 하객들 명단을 공개했었거든요. 아, 이게 주요했네. 네. 이게 주요했어. 김건희는 2007년에 한 이벤트 회사를 인수를 해서 코바나 컨텐츠로 상호 변경을 합니다. 네. 그런데 김건희는 2대 대표였었어요. 1대 대표가 누구냐?
김건희와 도플갱어 같은 대장암으로 사망했다고 알려진 예. 이현숙 교수였습니다. 예. 이현숙의 삶을 네. 김건희가 살았어. 또 그리고 경력도 뭐 그 뭐 네. 그 뭐 스펙도 다 완전히 컨트롤 C 컨트롤 V한 삶을 김건희가 산 거지. 그리고 김건희는 2008년 김명신에서 김건희로 개명을 합니다. 2009년에 윤석열 장모 최은수 씨가 지난 2011년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요. 피의자 네. 신문조사를 받으면서 딸 김건희는 김명신, 과거 이름입니다. 라마다 조 회장 소개로 2년간 교제한 대검 중수 이과장을 하고 있는 윤 검사라는 사람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라고 진술을 하면서 이게 언제? 이게 2011년도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진술서에 따르면 2008년에서 2009년경에 김건희는 윤석열과 본격적으로 사귀게 됐다는 얘기가 되는 게 되는 겁니다. 즉 2009년에 본격적으로 중수부 과장인 윤석열을 사귀면서 엄청난 인맥을 이제 쌓아왔다라고 추적이 되는 겁니다. 네네. 당시 김건희는 자신이 거주하던 곳은 보시는 바와 같이 잠실 대우 레이크월드 1201호였고요. 네. 양검사, 윤검사와 필요에 이어서만 아크로비스타 306호와 1704호. 네. 김범수 전 아나운서와는 결혼 후에 살집이라면서 노덕봉 씨의 한남동 집을 보러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아니, 2008년부터 윤석열하고 뭐. 그러니까 이 세 곳을 왔다 갔다 한 거죠. 아, 세 남자를? 뭐 그런 썰이 있습니다. 네. 결국 양재택 검사가 옷을 벗자 그리고 정대택 씨 사건으로 문제가 커지자 부랴부랴 2012년도에 1704호에 거주하던 윤석열과 결혼을 한 게 아닌가 추정이 탔죠.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결혼 후에 306호로 내려온 걸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갑자기 혼인신고한 거였죠? 네. 자, 그러니까 2008년에서 9년 부터 본격적으로 윤석열 중수부장을 통해서 많은 인맥을 쌓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요 오세훈 서울시장인 걸로 보인 겁니다. 김추식과 최은수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삼동, 성남시 도촌동 그리고 성남하고 가까운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 등 여러 땅 작업들을 했었는데 그렇지. 그중에 헌인마을은 2009년에 오세훈 시장이 실제 헌인마을 주민들이 아닌 차명으로 투자한 사람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조합 설립 허가를 내줍니다. 이 헌인마을 개발 사업에 삼부토건 사주일가 회사인 삼정개발 등이 참여를 했고 최현순 등이 개입되었다는 보도를 저희 열린검TV에서 2021년도에 단독 보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오세훈 시장과 김건희 일가와의 오랜 관계는 이때부터 이루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해인 2010년에 김건희 동생 김진환 결혼식에 오세훈 시장이 참석을 하고 답례를 받았던 걸로 보입니다. 바로 그 2009년부터 2011년까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김진환 결혼식에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이정필, 블랙폴의 이종호도 참석했던 걸로 나왔습니다. 아, 이종호가 네. 그 저기 임성근이하고 김건희 사이 친검다리.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결국엔 이종호가 권오수 구명해달라고 김건희한테 부탁했고 김건희가 윤석열이한테 봐주라고 했을 가능성. 그때 그 저도에 다 같이 모여 있었겠네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죠? 네. 네. 또 지난 공천선전에서 오세훈 시장이 너무도 지나칠 만큼 자주 비공식적으로 김건희와 만남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오랜 세월 친분을 유지해온 김건희 입장에서는 자기 부부를 잡아먹을 수 있는 야욕이 있는 한동훈보다도 어쩌면 오세훈이 가장 다루기 쉬운 적합한 차기 대선주자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요. 문제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김건희가 어떤 주술적 안무적 계시나 주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표명을 했었는데 바로 이 분홍색 분홍색 자꾸 이제 이건 저희 오세훈 작품 네. 오세훈 작품 교체자 서점만 보신 분들은 시청자분들이 분홍색만 보면은 딱 이제 알아차릴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이 2026년에 바뀔 새 잠수교 디자인을 발표를 했는데 공중보행로 디자인이 이렇게 온통 분홍색으로 만든다면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위험하다면서요. 네. 위험하지. 이 설치하면 무조건 사고 나요. 네. 네. 저희 공채타설전을 어쩌다 한번 보신 분들이나 쇼츠만 보신 분들은 제가 뭐 주술을 믿거나 무속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썰드는 쭉 따라오신 분들은 제가 얼마나 주술적 무속을 안 믿고 싫어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하도 괴이하고 주술적인 일들을 벌이는 작금의 상황에서 네. 윤석열, 김건희 입장에서 그들 사고 방식을 생각해 봤을 경우를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젠 정말 우연이 계속돼서 반복이 되니까 너무도 소름이 끼치고
정말 괴이하기까지 합니다. 자,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뭐예요? 여러 차례 금천선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김건희가 믿는 음행 오행의 악순환, 네. 동남 중서북으로 흐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한반도의 중심이 서울이고 서울의 중심이 용산이고 용산의 중심은 이태원역이거든요. 그래서 이태원역을 중심으로 동쪽의 기운을 타고난 김건희가 동쪽에 있는 한남동 관저로 들어갔는데 애군을 막는 어떤 장치를 하고 뒤늦게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중심인 이태원역에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리고 동쪽을 막았으니까 남쪽인 신림동 강남에서 물난리가 났었고 그러면 이제 서쪽으로 이제 애군이 가는 거잖아요. 네. 서쪽으로 애군을 가는데 서쪽에 대통령실이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오방신을 잘못 설치해가지고 네. 예, 뭐 이런저런 안 좋은 일이 생겼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저희 경제자서전에 나오고 나서 그 잘못 설치된 오방신을 철거하고 다른 곳에 설치를 했다. 아, 이런 식으로 제보를 이제 받았다고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시청평을 다시는구나.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동해에 시추 다섯 개 박는 거 큰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천공이 시추하지 말라고. 어마어마한 질량의 에너지들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안 건드려도 돼요. 또 제가 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용산 대통령실에서 애군을 막는 주수처 장치를 다른 곳에 했다라면은 서쪽. 서쪽에 있는 다른 곳에 애군이 갔겠죠. 네. 김건희 입장에서는. 어딜까요? 어딜까? 경기도 화성이 서쪽에 있거든요. 아유. 화성이 서쪽에 있습니다. 20명의 희생자를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공장은 경기도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너무 억지 비약일 수는 있지만은 저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다시 잘 설치를 해서 애군을 막으니까 그 애군이 서쪽에 다른 곳으로 갔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애군은 북쪽으로 가는 거죠. 네. 동남 중서북이니까. 예. 그래서 천공이 내년 2025년에 가을에 통일하라 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2025년 가을에 통일하라 마치 애군의 북쪽에서 터질 것을 바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최근에 천공이 정법시대 문화재단을 사무실을 용산에서 광화문으로 옮겼다는 말씀도 예. 드렸고요. 자, 용산 이태원역이 중심이고 북쪽이 어디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오르고 네. 굳이 안 가려고 했던 곳 어디입니까? 그 청와대 영상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 제가 조절해서 사진 찍었거든요. 오. 맞아. 청와대 국민 속으로 저것도 분홍색. 어머, 웬일이야. 네.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바뀐 거예요, 네. 이게? 이게 처음에 개방했을 때는 제가 없었거든요. 없었어요. 갔다 오셨다면서요? 네. 저는 워낙 저쪽에 살았었으니까 이제 개방을 하고 한번 다시 가봤는데 저런 핑크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저렇게 핑크색으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없죠. 왜 김건희, 윤석열은 대한민국 최고의 요새로 알려진 청와대도 안 들어가고 굳이 수정원을 쏟아부어서 용산으로 들어가야만 했을까? 윤석열의 기운은 서쪽, 김건희의 기운은 동쪽.
음행 오행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이런 저는 거죠. 저기 뭐 시추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시추하는 시설도 다 분홍색으로 덮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 취재팀이 분홍색을 집중 취재하게 된 계기가 바로 현재 122만 명이 시청하고 계시는 김건희 선사 인근에 있는 수성하고 기이한 분홍색 건물에 대한 취재를 하면서부터이거든요. 사찰도 아닌데 이 보윤사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에 걸려있던 윤석열 김건희 합장이라는 흰색 연등의 정체와 그 사유에 대해서 집중 취재를 하면서 이곳이 신당이고 구슬하는 곳이고 죽은 자의 영혼을 이용해서 내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죽은 자에게 그 죄를 넘겨주는 주술적 행위를 하는 곳이란 제보와 출연으로 접근을 하면서 분홍색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게 된 겁니다. 바로 분홍색이 죽은 영혼을 상징하는 컬러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 열린검TV 취재팀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양평의 김건희 선산 인근에 있는 보현사란 수상한 분홍색 건물 내부로 들어가 봤습니다. 아, 내부로 들어가셨어요? 오. 어, 어떻게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최근에 저희 보도가 나가고 나서 제보를 통해서 입수한 영상인데요. 네. 일단 보시겠습니다. 예.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평 김건희 선사 인근에 있는 저 분홍색 건물은 저희가 추론했던 대로 납골당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방송이 며칠 나간 후에 부동산에 내놓기도 하고 이곳을 저희가 집중해서 취재하기 시작을 하니까 내부에 있는 물건들을 빼돌렸다. 아, 그 저기 보관당에 네. 그러면은 그게 다 있었던 거예요? 네. 빼놨다. 이런 말들을 쓰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 영상에서 보신 대로 남아있는 것은 텅 빈, 없는 봉안대랑 일본식 재단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거는 봉안대에 아무 낙고람도 남아있지 않는데 왜 저렇게 소주병을 올려놓고 방금 무슨 죄를 지낸 것처럼 했을지 그 또한 의문이기도 합니다. 계속 저희 열린검TV에서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때부터 보니까 분홍색이었던 것 같은데 네. 네. 자, 끝으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분홍색에 대해서 노이로제가 걸린 직경이고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분홍색 소세지입니다. 갖고 왔는데 오늘. 네. 분홍색 소세지를 소세지. 왜? 아니, 하여튼 저기 그 화성 참사 그거는 그것도 이게 주술적 의미가 있는 거라면은 저는 뭐 진짜 혀를 내두를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그 아까 특
우리가 사실 특 내장탕 막 특 비싸잖아요. 네. 몇 얼마라도 비싸잖아요. 근데 그 특 붙은 검사들이 그렇게 비싼 값을 못하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자괴감을 주고 있는지 아 너무 오늘도 영상을 보고 나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슬프다. 그런데 그 특 얘기하셔서 그런데 이 특이라는 거는 특수수사 할 때 특 아니겠습니까? 네. 정상적인 수사를 하게 되면은 증거 갖고 그렇게 수사를 하는데 특수수사는 요즘은 할 수 없지만은 심리적 고문을 통해서라도 원하는 수사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검사들을 특수부 검사들로 그렇죠. 많이들 인식하고 미리 있잖아요. 미리 그림을 그려놓고 네. 미리 시나리오를 짜놓고 짜맞추는 걸 잘하는 사람. 그렇지. 대한민국의 이제 검찰 개혁은 이 특을 깨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솔직히 근데 짜맞추는 걸 잘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저는 그냥 마음대로 우겨 넣는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사실은 그래요. 네. 자, 아까 인권위원회 김용원 위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인권위가 하는 일이 뭘까요? 이게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첫 장에 있는 구성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언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과연 지금의 인권위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을지 의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은 시민권의 침해 행위에 대해서 명령권은 없지만 시정경고를 내릴 수가 있고 법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네. 인권위는 사법 및 공권력에 관해서 시정권고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법원의 판결 전에 인권위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해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인권위의 결정을 믿어버리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이었습니다. 성희롱이 있었다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판단했습니다. 네. 이제 다음 달 9일이면은 박 시장님이 돌아가신 지 4주기가 됩니다. 그러네요. 벌써. 벌써 예.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요. 하지만 당시 인권위의 발표로 인해서 박원순이란 이름조차 거론하는 것을 모두가 꺼리는 암묵적 부물문이 되어버렸습니다. 형사법적으로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에요. 네. 범죄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른 걸로 알고 있고 또 아울러 이런 페미니즘 계열의 그 단체들이 아주 수없이 그냥 뭐 악마화를 했던 거죠. 과연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그 여비서 피해 호소인은 박 시장에게 정말 성폭행을 당했던 것일까? 적어도 검경은 판단을 안 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그녀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서울시에 있지 않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 피해 호소녀와 전혀 무관할까? 에? 관계가 없을까? 저희 열린검TV가 1년간 심층 취재를 했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잔디라고 불렸던 박 시장의 피해 호소녀 김잔디라고 이모 씨입니다. 예. 이 씨입니다. 이모 씨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찾아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근무 안 해요? 아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예? 제가 단독 취재를 했고요. 예. 7월 9일 날 사주기잖아요. 그렇죠. 사주기에 맞춰서 저희 열린검TV가 어느 날 어느 날 보도를 해서 특종으로 보도할 예정입니다. 예. 예.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끝!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권력, 자본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계좌를 통해 일시후원 및 정기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